높이가 작은 것들로 캐리어를 꽉 채웠을 때 뭔가 효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시계라든지 네. 저기에 뭐 해그웨이어, 네. 오메가, 뭐 롤렉스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로 꽉 채우면 더 좋지 않나요? 좋죠. 좋게 되게 좋겠죠. 아무래도 부피가 작고 피가 많이 붙다 보니까 그 세금을 안 내게 몰래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남는다는 정보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프랑스에 평일에 네. 도착했잖아요. 네. 주말이랑 평일 중에 어떤 네.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요일이 있어요? 평일이 유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일이? 네,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평일에 이동하는 시간 자체도 단축이 되고 매장 자체도 평일에 사람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물건이 주말에 들어와가지고 네. 주말이 유리했었잖아요. 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이엔드 명품은 들어오는 날이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죄송한데 8시 반 정도 갈게요. 바꿀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 피디님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한식 직무분이 있으셔서 한식당 예약했습니다. 그 꽃보다일비에 나왔던 유명한 한식당이거든요.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요. 한식을 먹어야지. 필요해보이네. 저런 선글라스 인기라니까? 와 졸리기도 발렌시아 갈 것 같은데? 왜 아 저? 저런 선글라스가 유행이에요. 네, 요즘 트렌드예요. 왜냐면 저 선글라스를 꼈을 때 자신이 입은 옷이 부각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선글라스 브랜드에서 저런 얼굴 가리는 큰 선글라스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대표님도 근데 루이비통이 네. 중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루이비통 떼다가 중국에다 팔면 안 돼요? 그것도 뭐 방법일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저희는 네, 한국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물건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PSG. 네. 오, 음바페 형님이 네네. 네. 네. 여기 이강인 선수. 네. 그리고 안쪽에 가보면은 여기 있네요. 네, 네. 여기 있네요. 이게 한동안 인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네. PSG 보고 나왔는데 네, 네. 이강인 티셔츠 왜 안 사세요? 한동안은 되게 잘 나갔어가지고 네. 저 이강인 티셔츠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자분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네,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눈물을 머금고 그분도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분은 이강인 티셔츠를 많이 사다 놓으셨나 봐요. 네, 엄청 많이 샀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런 일들은 보통 이런 이슈나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되세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네.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 사놨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원가라도 건지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네, 원가 이하이라도 판매가 된다면은 네, 그 또한 다행인 거죠. 이강인 선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나요? 이강인 선수 네, 네. 항상 믿고 있고요. 이번에 국대 선출 다시 되셨는데 좋은 모습으로 네, 좋은 기량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이강인 선수 티셔츠 파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많이도 팔고 싶습니다. 이강인 네. 선수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강인 화이팅! 네, 이강인 화이팅! 화이팅! 부피가 작은 것들로 캐리어를 꽉 채웠을 때 뭔가 효율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시계라든지 네. 보면 저기에 뭐 해그웨이어, 네. 오메가, 뭐 롤렉스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로 꽉 채우면 더 좋지 않나요? 좋죠. 좋게 되게 좋겠죠. 아무래도 부피가 작고 피가 많이 붙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을 갖고 와서 판매가 가능하다면 좋기는 한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사치품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200만원 이상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갖고 오셨을 때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오히려 역마진이 나는 경우가 거의 99.9%거든요 네, 그래서 시계를 유통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몇 년 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세금을 안 내게 몰래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남는다는 정보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유럽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으로 이제 밀수하신 분이 걸리셨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학교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징금도 어마어마하시고 거의 한 1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0억 정도? 네네,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 앞에 루이비통 줄이 굉장히 길죠? 여기가 루이비통 본점인데 상징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앞에 거의 대부분이 중국 고객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네. 돌아다니면서 루이비통을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네네. 루이비통 거는 왜 안 사시는 거예요? 다른 돈 되는 좋은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돈이 되는 상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요새 루이비통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 스카프거든요. 네, 요런 제품들이 대략적으로 잘 나가는데 거래권 보시면은 네, 어마어마하죠. 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를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굳이 해외를 나와서 안 사셔도 되시고. 여기 발매가 써 있는데 발매가? 네, 발매가가 33만원 써져 있는데 이게 한국 발매가 기준이고 지금 프랑스 제품이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구매했을 때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갖고 들어갔을 때 건보가세를 녹여서 판매를 해도 수익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네, 보장이 되는데 이 굳이 저희가 구매를 안 하는 이유는 더 돈이 되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되는 상품들 위주로 먼저 구매를 하고 이제 돈이 남았을 경우에 남은 돈을 루이비통에 와서 이제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사입 순서가 거의 맨 마지막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가 제일 밑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마진 폭이 다른 명품들에 비해서 네. 크지가 않으니까 네. 고려 대상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이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요 패딩 한 두 개만 사와도 네. 200만원 남는다고 지난편에서 네. 그렇게 이야기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여기도 지금 살 거 있나요? 지금 시기에 살 거는 없고요. 몽클레어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몽클레어가 여름 제품도 잘 팔리기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겨울 제품이 훨씬 압도적입니다. 지금 물건을 구매하면은 판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네. 몽클레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늦여름이나 초가을쯤에 먼저 물건을 구매하신 후에 겨울쯤에 판매하는 전략을 짜셔야지 지금 잘 팔린다고 지금 구매를 하시면 재고가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겨울에 여름 거 사고 여름에 겨울 거 사야겠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몽클레어 특성은 철이 돼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물건이 없는 경우가 되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즌 전에 네,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문했다고 근데 네, 봄에 좀 잘 입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뭐 네. 사신 거예요? 가디건 몽클레어 가디건 하나 샀어요. 가디건 패딩. 가디건 패딩 하나 샀습니다. 네. 니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에만 살짝 패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간절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제가 입은 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여기 이렇게 몽클레어 마크 있네요. 네. 네. 한국분들은 이렇게 마크 크게 달려있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맞아요. 몽클레어입니다. 나는 몽클레어다 라고 네. 표현이 되는 거죠. 네. 네. 식사하러 가시죠. 저희가 그 꽃보다 할배 나온 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파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곳이거든요. 한식이 굉장히 맛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프랑스인들한테 맛집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들 보면은 거의 프랑스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해가 저물었는데 네.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시면서 몸이 아프다고 힘든 적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힘들죠. 안 힘들다 하면 거짓말이고 매일 힘들죠. 네, 매일매일 힘든데 그냥 네 열심히 네. 한 만큼 보상에 따라오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희가 부업이 아니라 전업이다 보니까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못합니다. 네. 그러려니 해요. 네. 추석 때문에 반찬을 이쪽으로 드세요? 네. 네.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네. 뵙겠습니다. 왼쪽. 마지막 날이네요. 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이거 산 거예요 그동안. 네. 와. 네.